해외 준비를 위해 복귀로 결정한다. 다들 겁나 최고 모습인데 집단하던데 세상 잘 살았으면 빨리 나오시고 좀 고생을 하셨어요. 쫄려 보세요. 천하의 챔피언도 치과 의사 앞에선 겁많은 환자다. 의료진은 적지 않은 시간 사랑니와 씨름을 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니 뿌리가 깊고 단단히 박혀 있어서였다. 다행히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치통은 말끔히 사라졌다. 밥도 먹지 말랍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예. 개운함도 잠시 잊었던 대회 걱정이 몰려온다. 할 일은 세상 같고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준비를 할 건 없는데 그래도 마음적, 심적 부담이 조금 있네요. 오늘 수비를 마무리해야 바다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가게는 그 사이 성규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손님 중에는 같은 수상 오토바이 동호회 선배들이 많다. 일이 바빠 손님 접대도 못하건만 대회 준비는 잘 돼가는지 선배는 연신 질문을 던진다. 선배들에게 이곳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쉼터다. 자 얘기 끊지 않고 가시더만은 가기가 이제 시끄러워졌네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손님인데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잠시 후 혼자 남겨진 성규씨. 그러나 쉬는 대신 성규씨는 질주를 선택한다. 요즘은 좀처럼 타지 않던 오토바이. 성규씨는 중학교 시절 오토바이 타면서 스피드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수상 오토바이 챔피언이란 미래는 그때부터 준비된 셈이다. 이 순간만큼은 시합의 부담도 잊을 수 있다. 챔피언은 항상 외로운 거 아닙니까? 부담도 가져야 될 거고. 자기 위에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는 거고. 그 바다에 가는 뭐, 이 넓은 바다에 배 한 척 들고 외롭게 가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넓은 바다에 배 한 척이 혼자서 다닙니다. 바다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는 성규씨. 노력을 하면은 내가 했듯이, 노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에. 뭐 수상 옷도 연습만이 최고는 아니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뭐든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수상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있어도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회 하루 전날 대회장인 진해 리조트. 선수들이 속속 도착한다. 주말을 맞아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다. 그만큼 모두들 마음이 바쁘다. 잠시 후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며 무섭게 달려오는 몇 대 오토바이. 소문만 무성하던 170마력의 신형 오토바이다. 정한 씨도 이미 도착해 있다. 이제 뭐 계속 선수들 와가지고 네.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네. 좀 긴장되네. 이제 좀 이제 마음에 확 와닿네요 이제. 내일이면 함성으로 가득할 이곳. 환호를 받을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정한 씨보다 한 발 늦게
성규 씨는 대회장으로 갈 준비를 서두른다. 하지만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아, 정말 잠도 안 오고 힘도 없고 뭘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단 서너 시간의 수면으로 버틴 지 몇 주째 한계 상황에 다다른 모양이다. 오이라고 나이겠지. 대회장으로 가는 길 기어이 골아떨어진 성규씨 최악의 컨디션으로 다시 우승할 수 있을까. 그 사이 정화씨는 연습 준비를 마쳤다. 연습을 하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초조해졌던 정화씨 서둘러 오토바이에 오른다. 오늘 연습의 중점은 출발 신호와 동시에 출발해 선두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다. 먼저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저 내일 제일 유명한 게 그 노즐이랄까. 지금 밑에 뻘물이잖아. 뻘물에서 네. 바로 당겨보면 이것도 인페라를 다 나갈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니까. 스타트를 얼만큼 빨리 그 피니시 기간, 아니 스타트 기간 내려왔을 때 같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정원 씨는 힘차게 속도를 낸다. 그런데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좀 전에 풀로 당기는지 아니면 전체를 당기는지 한번 보자.